한인타운에서 또다시 무장강도 사건이 벌어졌습니다. 사건은 125 노스 웨스턴 에브니에 위치한 코안더르 베이커리 앤드 카페에서 발생했습니다. 지난 25일 오후 11시, 영업시간이 끝나고 모두 정리를 하는 가운데 복면을 쓴 사람이 거침없이 들어옵니다. 그리고 정리를 하던 직원에게 내밀어 보인 건 권총으로 보이는 무기입니다. 놀란 직원들은 도망가고 그중 한 명이 침착하게 계산대를 엽니다. 강도가 여유롭게 들어와 현금을 챙기고 떠난 시간은 1분이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. 강도가 떠나고 직원들은 급히 신고를 했지만 경찰에 대응해 매니저 유재상 씨의 마음이 편치만은 않습니다. 네, 저희 직원들 다 그 당시에는 엄청 무서웠고 많이 놀랐다고 하더라고요. 그리고 네, 좀 안 좋은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. 네, 저희가 강도 당하고 바로 경찰한테 전화를 했는데 경찰이 좀 오래 걸렸어요. 한 30, 40분 뒤에 도착을 했거든요. 그래서 저희가 느끼기에 좀 대응이 좀 미흡하지 않았나 약간 그런. 이번 사건에 대한 용의자의 정확한 신상은 밝혀진 바 없으며 걷는 모습이 특이한 점밖에 알 수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사건과 같이 실제 목숨에 위협이 될 수 있는 무기를 든 강도가 나타났음에도 경찰의 늦어진 대응에 많은 아쉬움이 남습니다. YTV 뉴스 조성현입니다.